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서구 평리동에 인수가가 굉장히 저렴한 6,000만 원대에 나와있는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은 국채보상로 대로변이고요. 오늘 건물은 국채보상로 대로변에서 우측 이 골목길을 따라 첫 번째 블럭에 위치함으로 해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은 앞으로 분명히 호재가 있을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신평리 내거리는 5호선이 지나는 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 경대재활요양병원이라고 이렇게 큰 건물 하나 보여지실 텐데 저기가 신평리 내거리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신평리 내거리까지는 300m 거리로 초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분명히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호재도 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건물이 위치한 자리는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금폐율도 높고 또 용적률도 가장 높은 그런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호재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왔던 국제보상로 도로변에서 약 40m 들어오면은 골목길 오거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건물이 자리한 곳은 보신 것처럼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상권도 어느 정도 꽤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목길 오거리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내 집 앞에 바로 중형마트죠. 중형마트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오거리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우측으로 세 번째 위치한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가까이 도로변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에게 선호도도 있는 그런 건물이라서 지금 현재 공실 없이 만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바로 정면에 또 하얀색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바로 신평리 내거리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에서 신평리 내거리까지는 도보로 3분 거리 약 300m에 위치함으로 해서 앞으로 초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 놓았고요. 좌측으로 이동을 해보면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길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 그리고 우측 후면부에는 빨간색 벽돌로 이렇게 시공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건물은 전체 매매 금액이 7억 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7억 원대가 아니고 7억이죠. 7억에 나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6대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투룸 두 가구에 쓰리룸 한 가구, 3층은 투룸 한 가구, 포룸 한 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우선 오늘 건물 바로 앞에 도로는 북쪽으로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넓은 도로를 잘 물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쪽에 보시면은 좌측으로 2대 그리고 가운데 4대 이렇게 해서 전체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이 공간에도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8대까지는 충분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차장 층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로 시공을 해 놓았고요. 군데군데 또 CCTV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거주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측에 현관문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창문이 하나 있죠. 여기가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한 가구가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전면에 계단 10m로 넓은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분들 자전거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 왼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배기로 근린생활시설이 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CCTV 모니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몽땅 금액이 7억이면서 인수가가 지금 현재 6,2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인수하실 분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자,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 2가구에 3룸 1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연식이 오늘 건물의 연식은
2010년도 그러니까 약 13년 정도 되었는데 손을 조금 봐야 될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투룸 한 가구와 포룸 한 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층에 올라가 보면 4층에도 3층과 동일하게 주인실 한 가구와 또 원룸 한 가구 두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공실 없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내부 모습 못 비춰드리나 직접 나오시게 되면은 양의 고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옥상 공간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레탄으로 꼼꼼하게 새롭게 방수를 한번 했던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국채보상로 바로 건너편에는 또 아파트 수많은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오늘 건물에서 서대구 KTX 역사까지 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 역 부근으로 수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 역시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도 향후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향후에는 또 재개발 재건축의 소지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한 가구, 투룸 세 가구, 쓰리룸 한 가구, 포룸 한 가구, 주인실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81.8제곱미터, 구단위로 54.99평, 건물 연면적 383.98제곱미터, 구단위로 116.15평, 사용승인 2010년 9월 14일 상수령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7억, 융자 2억 6천, 보증금 3억 7,800, 인수금액 6,200, 월수입 180만원에 은행이자 126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5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지금 당장에 54만원이라면 작은 수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가가 6,200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무려 10.5% 나옵니다. 지금 주인분의 사정으로 급하게 이렇게 내놓았는데요. 지금 주인분은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관계로 전세를 많이 놓았습니다. 두 가구 빼고는 올 전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전세 세입자분들을 내보내고 월세로 전환한다면 수익은 아주 잘 나오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구 평리동에 인수가 6,200만 원이 나와 있는 다가구 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